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저한테만 있으니까 또 그런 불안한 감이 있는데 같이 다니면 사실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캠프에서는 같이 안 보내요. 있는데 워낙 다닐 데가 많고 만나뵐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캠프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만나길 원하시나요? 근데 제가 찡찡거리면서 좀 문자를 해요. 아, 나 너무 어려워요. 인터뷰 이런 거 괜히 했나 봐. 이러면서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해라. 처음에는 사실 저희 남편이랑 얘기할 때는 캠핑카를 빌려서 구석구석까지 다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캠핑카가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리어요. 네.